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팽글 테크닉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방 만들거나 할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문의가 많아서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활용도도 좋고 이렇게 소품 만들고 할때 포인트 주기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블링블링한 이런 비즈통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전 스팽글들 예쁜 거 보일 때마다 그냥 사서 모았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이 중에는 단종된 아이들도 있고,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서 좀 슬픈 아이도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아이는 또 슬픈 아이. 더 이상 단종돼서 안 나온다는 이 아이랑, 실버 꽃잎, 얘가 은근 몸값이 비싸더라고요. 이 아이랑. 오늘따라 초점이 이 아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제3의 비즈를 만들. 우선 이런 왕꽃잎의 꽃을, 이렇게 꽃잎을 하나하나 접어주시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딱 길이 나 있는 게 이건 접어줘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겼죠. 접어주시고, 이렇게. 저 꽃잎 하나하나씩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다들 그냥 납작하게 그냥 쓰시는데, 얘를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다 접어요.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꽃잎을 하나하나 접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반뚝 접듯이 과감하게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 이게 작아서 꽃잎 하나씩 하나씩 접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꽃잎들을 다 스팽글을 접어. 자, 이제 달아볼 건데요. 스팽글을 다를 때는 약간 제자리에서 몇번 항상 제자리 바느질을 한두 번 해준 다음에 스팽글을 달아주시는 게 나중에 비즈가 온데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는 불상사가 안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제자리 바느질을 좀 해주시고, 제일 처음에 접은 이 왕꽃잎. 조금 풀린 것 같으니까, 다시 조금 더 접어서, 왕꽃잎을 하나, 왕언니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 사이즈, 중간 꽃잎. 넣어주시고, 다음, 막내.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약간 시드 비즈나 얘는 육각 약간 크리스탈 비즈예요. 조금 모양감이 있는 애를 썼는데 크리스탈 비즈 이렇게 넣어서 다시 두두두두두두둑 똑같은 게 제자리로 들어. 이렇게 다시 얘네들을 셋을 쪼르르. 단추다는 것처럼 뚜루룩 타고 다시 올라와요. 얘를 쭉 타고 올라와서 다음에 다시 이 아이를 끼우셔가지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얘가 스팽글이 막 겹겹이다 보니까 막 꽃잎 사이사이에 걸려가지고 막 엉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들을 두번할때 실이 조금 고리가 생기는 것 같으면 얘를 슬쩍슬쩍슬쩍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당기면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파란 꽃
꽃이 완성이 된답니다. 이때 저처럼 꽃잎과 꽃잎 사이에 스팽글 꽃잎이 이렇게 엇갈리도록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예뻐요. 이렇게. 이번엔 또 다르게 믹스해 볼까요? 이번엔 이 왕꽃잎은 빼고 중간, 이 파란색의 오팔색 버전이에요. 중간색을 넣어주고요. 실버색. 똑같이 아까처럼 막 접어가지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실버색을 하나. 이 실버가 중간에 한번 들어가주면 되게 이 색을 전체적으로 좀 너무 동동 떠다니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실버색을 넣고 이번에는 이 납작 동그란 스팽글 있죠? 얘는 약간 한 2, 3mm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이런 납작 스팽글 하나 넣어주시고 가운데에 노란 꽃술 같은 걸 넣으셔도 되고 뭐 크리스탈을 노란색을 이렇게 넣어서 다시 구멍 찾아서 수수수수수 똑같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즈를 이렇게 응용해서 다시면 여러분만의 작품의 느낌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품에 나온 이 납작한 아이들 그냥 그대로 갖다가 붙이지 말고 이렇게 뭐 물방울 무늬도 그렇고 동그란 아이들도 그렇고 꽃잎이랑 꽃잎 모양이랑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작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자, 이런 것도 가운데 시드를 내는 조금 오팔나는 그런 애를 오로라 같은 애를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얘는 시드를 막 겹쳤죠? 막 여러 겹 겹치고. 그리고 얘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색. 이런 식으로 작품에 수만 놓는 것보다 이렇게 비즈들을 스팽글 딱딱딱 다른 거랑 느낌 완전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쌤들 작품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